제목 돈키호테 모험 어느 아름다운 나라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 돈키호테가 살고 있었어요. 돈키호테는 용감한 기사들을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용감한 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키호테는 하인 삼촌을 불렀어요. 삼촌, 난 지금부터 먼 나라에 사는 악마를 물리치러 떠난다. 돈키호테는 삼촌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돈키호테는 삼촌을 데리고 악마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돈키호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악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비웃고 놀렸어요. 돈키호테가 마을을 벗어나려고 할 때였어요. 돈키호테님, 잠깐만요. 멀리서 아름다운 알돈사가 돈키호테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알돈사는 돈키호테가 마음속으로 무척 좋아하는 아가씨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이곳에 들려고요. 꼭 악마를 무찌르고 훌륭한 기사가 되어 돌아와 주세요. 돈키호테는 너무 기뻤어요. 돈키호테는 알돈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한 모습으로 을 타고 출발했어요. 돈키호테가 마을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산초, 어서 일어나라. 악마와 싸울 시간이란 말이다. 빨리 가자. 돈키호테는 갑옷을 입고 긴 창을 휘두르며 말을 타고 요란하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산초의 눈에 악마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돈키호테 혼자서 창을 휘두르고 저리 찌르며 싸우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만 보였지요. 얏, 이 용감한 돈키호테의 창을 받아라.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무척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돈키호테는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바람이 불자 휙휙 돌아가는 풍차 앞에 멈춰서 서 돈키호테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각호해라, 악마야. 오늘이 너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돈키호테는 풍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바람을 힘으로 돌아가는 풍차가 돈키호테에게는 악마로 보였던 거예요. 우당탕탕 쿵! 돈키호테는 거침없이 달려가다 그만 풍차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산초는 깜짝 놀랐어요. 돈키호테를 잃은
시켰어요. 그리고 기절한 돈키호테를 늙은 말로 신한테를 등에 메우고 터벅터벅 마을로 돌아왔어요. 한참 후에 깨어난 돈키호테는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바로 옆에는 보고 싶어 했던 알돈사가 돈키호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돈사, 내가 무시무시한 악마를 물리쳤소. 이제 세상에 악마 따위는 없소. 고마워요, 돈키호테님. 고마워요, 돈키호테님. 정말 용감해요. 알돈사는 돈키호테가 악마와 싸운 것이 아니라 풍차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키호테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풍차를 악마라고 착각해서 싸운 돈키호테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알돈사만은 돈키호테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알돈사는 돈키호테가 세상을 구하려는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키호테는 몸이 낮자 다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돈키호테는 늙은 말로 신한테를 타고 산초와 함께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지요. 정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돈키호테의 모험은 그 뒤도 계속되었답니다. 끝.